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자동차 액션씬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부스터. 오늘은 이 부스터가 실제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종의 연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아케이드성이 강한 게임들에서 주로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대중적이었던 카트라이더만 봐도 드리프트를 할 때마다 이 니트로 게이지가 차면서 뒤에 불꽃을 날리며 튀어나갈 수 있었죠. 이런 니트로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튜닝에 쓰이고 있는데요. 물론 게임처럼 드리프트를 한다고 해서 니트로가 차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니트로는 아산화 질소를 사용한 엔진 출력 강화 시스템으로 NOS라고 써있는 이 통, 왠지 친근하지 않나요? 이 NOS는 브랜드명으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니트로라고 불리고 있죠. NOS는 처음부터 자동차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항공기나 군용 선박의 출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는 드래그레이싱에서 순간 출력을 높이기 위해 탑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리를 알아보자면 아산화 질소는 질소 산화물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1산화 2질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웃음가스로 알려지기도 한 화학물질인데요. 액화 상태의 아산화 질소를 분해시키면 산소 농도 33%의 기체가 되는데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 즉 1.5배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산소의 농도 이야기를 했던 것은 보통 자동차 엔진은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여 연료를 태워 폭발을 일으키고 이 폭발된 힘으로 자동차가 굴러가기 때문이죠. 고로 공기 중에 산소보다 더 짙은 농도의 산소인 질소를 순간적으로 넣어주면 이는 출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트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애프터파이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애프터파이어가 일어나는 데는 드래그레이싱용으로 쓰이는 특수연료인 탑퓨얼과 연관이 있죠. 더불어 액화 상태의 아산화 질소는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빼앗아 흡기 온도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니트로는 실제로 존재하며 기존의 연료 연소량을 1.5배 높여 그만큼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